여러분도 혹시 세계 60여 개국 나라들을 다니며 복음의 나팔수가 되었던 코리텐붐 여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코리텐붐 여사는 네덜란드 사람인데 네덜란드 한 지역에 집안이 이게 시계 가게를 하면서 이렇게 삶을 영해 나가던 한 신실한 기독교 가정의 딸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에 거기서도 이제 반유대인 정책이 이제 펼쳐지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강제 수용소에 집단으로 이렇게 수용해서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 코리텐붐 여사의 가정은 한 몇 사람이라도 그 유대인들을 살려주기 위해 자신의 집에 그 지하에 비밀 그 공간을 만들어서 유대인 몇 명들을 항상 숨겨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독일군에 밀고를 해서 이 코리텐붐 여사의 모든 일가족이 다 독일군에 의해 잡혀서 강제 수용소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 붐 여사는 그 수용소에서 지내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읽어주며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경비병들이 그런 자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수용소의 숙소에 벼룩이 그렇게 들끓었다고 합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벼룩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벼룩을 잡는 게 일일 정도로 힘들었는데 근데 이 벼룩이 너무 많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간수들도 거기에 오기를 꺼려서 나중에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벼룩 때문에 불평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갈 수 있도록 간수들이, 경비병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힘든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오히려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시련은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수감자 중에 한 사람이 코리텐붐 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런 잔악한 일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붐에게 불만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붐 여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당신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주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끝까지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붐의 이런 믿음은 수용소 안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었고 또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어느 날 이 붐 여사가 독일에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이제 독일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의 전 가족의 붐 여사 외에는 수용소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런 잔악한 행동을 한 그 독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붐 여사는 쉽게 순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죽었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붐 여사는 순종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멀리서 한 사람이 인사를 하러 자기에게 오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붐 여사는 그 사람을 알아보았어요. 그 사람은 바로 그 수용소에서 자신들을 학대하고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간수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두벅두벅 끌어오는데 붐 여사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벼락을 맞아 죽지 않는 한에는 내 눈앞에서 저 사람이 벼락 맞아 죽지 않는 한에 내가 저 사람 용서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 눈앞에서 저 사람이 벼락 맞아 죽지 않는 이상 내가 용서할 수 없으니 나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다가오더니 붐 여사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지나간 일을 회개하고 제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다 설명이 안 되고 다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할 수 있는가 따지고 싶을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부요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죠. 왜? 예수 믿으면 문제가 사라진다고 누군가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경제발전기에 한국 교회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을 교회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집도 살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는 한국 사회에서 주효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을마을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리거리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믿음 때문인지 한국 교회는 교회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고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도 역사 가운데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단기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하루 양식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분명 밥이 복음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최소한의 그 존엄성조차 지킬 수 없는 한 끼 양식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밥도 한 끼 주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준이 조금씩 높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복음으로, 이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한 알아야 합니다.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우리의 삶에 고통과 시련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소위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찾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도 있고 우리 삶의 시련도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기독교 신학의 묘미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다 내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그냥 모범 답안지처럼 다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학의 참맛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제는 있고 답은 없는 그 가운데 아무리 골머리를 싸매고 연구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답을 찾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 문제들을 인정하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이 바로 저는 기독교 신학의 참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내 머리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중세시대 신학자들은 한참 이런 스칼라주의 그런 학문이 발달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연구하고 찾아내고 답을 내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연구할 게 없으니까 어떤 것까지 연구했냐면은 바늘 위에 천사가 설 수 있냐 설 수 없냐, 그러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설 수 있냐, 이런 것까지도 연구하고 토론했다고 그래요. 바로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찾아내 보겠다는 그런 헛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삶의 단편단편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그 단편과 단편들 사이사이에는 분명히 이런 일반적인 원칙,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이런 대전제로 이해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지요. 선하신 하나님과 나의 상황을 바라볼 때 분명히 모순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평행선을 달리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끝까지 논쟁만 하다 마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잃어버린 퍼즐 조각처럼 우리가 채우지 못하고 맞추지 못한 분명 삶의 단편들 사이에 한 공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잃어버린 퍼즐과 같은 이 공간을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를 위하여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채울 때에 그 문제들이 이해가 되고 연결이 되고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한 자락 한 자락들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이 이 모든 것을 덮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을 여러분 기도 가운데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목숨 같은 이 현실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 그 크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영광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우리를 풍족케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은 고통을 피하기만 하지 않고 이 고통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간극을 메우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고통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도 부정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부요함을 확신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만 이 비밀을 풀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의 인생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의 삶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내 슬픔은 위로가 되고 십자가 앞에서만 나의 죽음은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우리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그 모든 것은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팔복에 나오는 앞에 있는 그 조건들은요 세상에서 복으로 이겨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서는 그러한 자가 복이 되는 거죠. 왜?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십자가 앞에서는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시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음을 분명히 예고하고 이 고통의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부요함을 이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특이한 점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과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 좋은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라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환란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한 환란은 궁핍과 비방입니다. 이 궁핍과 비방은 둘 다 그 당시 함께 있었던 주변의 유대인들 때문에 당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서머나에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황제 숭배로 인해 신앙의 박해가 극심하던 시절에 자신들은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동족인 기독교인 유대인들을 로마 당국에 비방하고 고발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사회에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한 불순한 분자들이니 저들을 잡아가야 됩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앞으로 말도 잘 듣고 우리는 로마 당국에 잘 협조할 것입니다. 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의 한 분파도 아니고 우리가 이단으로 여기는 자들이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니 저 사람들을 잡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비방하고 고발했던 것이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머나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동족들 간의 커뮤니티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사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런 비방들로 인해서 로마 당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요즘 우리가 겪지 못하는 것이지 사실 교회 역사 가운데 비일비재했던 일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신사 참배에 항거하며 혼자 항거할 뿐만 아니라 교회들마다 일깨우며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입니다라고 가르치며 목이 터져라 외쳤던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일제는 한국 식민으로 만들기 위해 했던 많은 정책들 중에 하나가
한국에 신사를 지어놓고 그 일본 귀신에게 절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많은 교인들이 이것은 국가적 의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배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기철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은 이 일제의 신사 참배 요구 앞에 목숨을 걸고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서도, 서울에서도, 뭐 어떤 평양에서는 기독교 화목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는 사실은 이런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성도들을 고발하는 단체였습니다. 이름은 기독교 화목회였지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런 환란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오히려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신앙 때문에 경제생활도 마비되고 이런 박해 때문에 안전한 삶도 포기해야 되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예수님은 저주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혈통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다 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교회는 마귀로부터 그리고 마귀로부터 난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교회도 앞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10절을 보시면 장차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옥에 넘겨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앞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10일 동안 옥에 갇힐 것이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0일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던 로마의 열 황제의 시대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왠지 문자적으로 10일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그것들은 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분명히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일부는 감옥에 갇히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기간이 열흘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를 향한 고난과 박해는 없지는 않을 텐데 이 모든 것들도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시련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는 이 어려움이 끝이 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어려움들도 사실은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예수님의 손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 두 가지를 당부하시죠. 첫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시는 것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나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아유 고생했다 좀 쉬어라. 적당히 타협도 하고 아유 그냥 말로만 예수님 안 믿는다 하고 마음속으로 예수님 믿으면 되지. 네가 사는 게 중요하지.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고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서머나 교회 보내시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프로필, 항상 문제의 해결책이 예수님의 프로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했죠?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죽었다 살아나신 이.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거든요. 그러니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죽는 일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이지
죽을 것 같아서 믿음을 버리는 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면서 하나님도 버리고 배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실제로는 부자로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그게 부유한 삶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실제로는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우리의 문제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의 해결책이 되는 모든 것을 커버하고 극복하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고통으로 인해 조각난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고 싶지 않은 삶의 시련들이 있습니까? 이런 삶의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를 가난하게 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하기도 하고요. 꼭 그렇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따르는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교회는 힘듭니다. 고생합니다. 매달마다 공과금 고지서가 날라올 때마다 간이 철렁철렁하고요. 이번 달을 어떻게 넘겼는데 또 다음 달을 어떻게 될까 늘 그런 것만 고민하고 살아야 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면 절대로 든든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환난도 알고 궁핍도 알고 비방도 아는데 근데 서머나 교회가 부유한 교회라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이거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마귀가 교회에 환난을 줍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마귀가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허락이 없이 마귀가 성도들을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마귀가 성도들을 시험하고 환난을 주고 박해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이 시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성도를 가난하게 하고 마귀는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환난을 안겨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부요케 하시려고 이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점검하고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믿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여서 허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실상의 부요함을 놓치지 않고 살라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더 귀한 목적, 더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지키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시련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어떠한 시련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신실함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만 다른 거예요. 충성한다라는 말은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도록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죽음이 찾아와도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런 시련을 모두가 당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어느 시대에나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에게도 순교로 적용할 수는 없고 이것을 순교로만 이해를 하면 우리가 할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충성과 신실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이 어원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말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충성하는 것,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관은 여러분, 당시 그리스 체전이죠, 그죠? 올림픽 같은 거. 거기에서 이긴 자들, 마라톤에서 이기면 올개관을 쓰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의 체육제전에서 이긴 자들에게 씌워주던 관,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병사들에게 씌워줬던 그 승리의 관, 이 이미지에서 온 거예요. 비록 겉으로는 가난해 보이고 환난도 당하고 궁핍함도 있고 비방도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죽어도 그들에게는 생명을 관으로 씌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을 선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머나는요, 한때 완전히 무너졌던 도시예요. BC 600년경에 정복전쟁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도시인데 헬라제국 시대 때 다시 큰 도시로 지어졌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이 고대 도시들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한때는 무너졌고 폐허가 됐던 이 서머나이지만 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이 서머나가 더 오래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서머나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궁핍도 있고 환란도 당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고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참고 살아남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시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이것이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또 다른 해결책과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고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도 우리의 어려움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스데반이 순교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파하는 것에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뒤에서 응원하시고 격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련은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긴 한데 교회 역사를 통해 분명히 증명된 것은 이상하게도요 성도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련의 때에 믿음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살만하고 좀 형편이 괜찮아지면 이상하게 우리는 껍데기의 부요함, 이런 경제적인 부요함, 세속적 육신의 부요함 가운데 영혼의 부유함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꼈을 겁니다. 일이 바빠지고 살만해지고 할 일이 많아지면 부유하고 살기도 괜찮은데 이상하게 영혼의 부유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혼의 풍성함도 좀 누려보려고 뭐 쓸데없는 짓 하잖아요. 뭐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얼마나 먹고 살기 괜찮으면 일부러 고생하려고 뭐 산티아고 800km 길을 뭐 걸어가기도 하고요. 또 다른 유익과 의미가 있는데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이런 영혼의 부유한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내 정신이 메말라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먼 길을 걸어 다니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일부러 뭐 병령 체험도 가기도 하고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가난한 교회, 가장 풍피했던 교회 중에 하나는 바로 카타콤베에서 모였던 그 교회일 것입니다. 로마의 대박해 아래 지하 무덤을 거처로 삼았던 그들. 삶과 죽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삶이나 죽음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그들은 눈앞에서 실제로 목격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스스로 그를 궁핍한 곳으로 거처를 옮기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이 신실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했을까요? 가장 궁핍한 그곳이었지만 어쩌면 그곳에서 그들은 가장 부요함을 느끼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리를 부요케 하는 참된 부요함인 이 영적인 부요함을 그들은 느끼고 날마다 체험받았기에 그런 가난함도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궁핍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가 되기보다는 세상적 방법으로 타협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실한 자가 되어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적당한 타협을 통해 세속의 부유함을 쫓으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일상 뉴 노멀이라고 좀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당연한 일상을 빼앗긴 이런 새로운 일상의 삶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현실에서 타협할 것조차도 빼앗긴 일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좀 타협하며 살아보려고 해도
이제는 타협조차도 별 소용이 없는 그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부여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난 것은 아닐까요? 일부러 이 세상이 이런 고통 가운데 빠져들 수는 없지만 어차피 찾아온 고통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야 끝이 날 고통이라면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의 세속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부요함을 찾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직 신실한 성도, 죽도록 충성한 성도만이 믿음의 부요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2세기의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그에게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 사형 집행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죠. 당신은 지금 나를 불로 위협하지만 이 불은 잠시 후에 꺼질 불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죄인들을 위한 심판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심판이다.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두려운 것입니까?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선택이 아닌 줄 압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오직 신실한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삶들을 계속 영위하고 이어가야 할지,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얼마나 더 큰 시련이 될지 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어렵다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세워진다면 이런 우리 교회가, 이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요한 성도라고 칭찬받고 신실한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관을 한 사람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서 더 묵상하고 더 풍성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며 그런 삶 가운데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